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신문 조사이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여명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월 8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후에 5월 31일 그만두셨습니다. 해임되신 겁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직 명령이었으니까 해임입니다. 해임 통보는 누가 했습니까? 아, 당시 김종덕 문화부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해임 사유는 뭡니까? 해임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폭증 때문에 되돌아가라라는 거였지만 정말 그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하셔서 내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추측하는 해임 사유는 뭡니까? 당시에는 뭐 제가 뭐 그 직원들 사이에서 여기 계신 그 콘텐츠 진흥원장으로부터 점령군처럼 신임 단장이 점령군처럼 굴어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말이 돈다. 그리고 그 자꾸 불필요하게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건 문제가 좀 많다라는 얘기를 장관께서 직접 저한테 하셨었고 그다음에 제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제가 드린 그 의견이 결국은 무시되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뭐 반감을 갖거나 일이 또 원하시는 대로 안 될까 해서 나가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명숙 증인 국회 정원에서는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의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차은택 증인이 본인의 은사인 김종덕을 문화부 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을 청와대 교문수석에 가장 가까운 송성각을 콘텐츠진흥원에 배치하면서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의 핵심 문제 사업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전에 혹시나 이런 게 아닐까 해서 염려했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이게 합법 또는 그 시스템 적절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서 구조적으로 국고가 새어나가게 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합리화 한 것, 그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이 904억입니다. 그런데 합법을 가장한 말하자면 불법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는 건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904억인 건 아셨습니까? 904억이 아닙니다. 제가 첫날 그 업무 보고 때 또 그다음에 장관님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을 때 갖고 있었던 페이퍼에는 1,300억입니다. 그리고 904억은 기금을 뺀 것으로 아는데 단장 포지션에서는 그 모든 거를 1,300억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진식 부단장은 업무 보고 시에 차은택 감독이 명예 단장으로 계속 일하는 것으로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비망록 같은 데 나오는데 문화창조융합 벨트가 차은택 증인이 틀을 짜놓은 사업으로 보십니까? 저는 수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말라라는 명령을 장관님과 수석님으로부터도 들었었고 그리고 직원들 역시 이거를 손댈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뭐 같은 질문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문제 제기나 또 뭐 절차에 대해서 왜 자꾸 물어보느냐라는 반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차은택 증인이 본부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명예단장으로서 모든 사업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특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차은택 전임 단장을 한 번 미팅 한 거 이외에 그 이후에는 융합벨트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직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나간 후에도
거기 벨트에 와서 사업에 참석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어떤 혜택, 어떤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거를 다 들여다볼 만큼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정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 저에게 주어진 짧은 그 영수증이나 그다음에 각종 사업 계획서나 그다음에 그 부실한 행정 절차를 검토해 본 결과 차감독 그다음에 전임 김장관님 그다음에 융합벨트 간부들 그다음에 송성가 원장님 청와대 수석실 수석님들 뭐 한 팀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빙 서류 없이 일 처리하고 제대로 된 기획서 없이 일 처리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제 라인에 대해서 없는 이유, 결제 라인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소속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미래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부에 보고하러 갑시다 했더니 우리는 문화부 직원이고 문화부에서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안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러면 영수증 달라 했더니 그것은 훈진원 업무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볼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 문화부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문화부에서 그럼 기획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결제 책임이 없다면 그랬더니 우리는 조직 도표상 미래부입니다라는 이런 해괴한 동호 반복을 했었습니다. 아까 합법을 가장한 불법 사업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비망록에 보면 이거는 문화부판 4대강 게이트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얘기를 끊은 거는 그 스케일과 이것이 앞으로 불어닥칠 그 국가적인 어떤 그 문제 상황과 영향력 규모 그 면에서 물론 금액은 1,300억은 뭐 30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 융성 또 창조 경제를 핵심으로 가시적으로 성과하는 것이고 국가 브랜드에 걸린 국책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과 그다음에 이거는 한 국가의 그 정신을 난도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그런 결과가 또는 이런 청문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저는 21일 날 그 4인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 올렸었습니다. 예. 예, 네, 그것은 여러 군데 알리려고 애썼고 내부에서도 뭐 직원들 간에도 공유를 했고 당연히 장관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보여서 결국은 저는 민정실이나 어디 뭐 감사실이나 국정원 이런 곳에 보고를 하려고 하다가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 무섭고 그래서 제일 잘 알고 많이 도와주셨던 국정원 그 문화 분야 저희 부산에서 계셨던 그쪽 아이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도종환 의원 수고했습니다.